오래전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예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김포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고 우리 보훈회관도 오는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첫 삽을 뜹니다. 또한 이번 달부터는 보훈 대상자들께서 김포 골드라인을 무료 탑승하시도록 했습니다. 우리 김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대들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항상 기억하고 존경할 것입니다.